밝힙니다. 이 금강경이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또 화두경전이다. 화두경전이다. 의심을 자꾸 더 자아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경전이다. 이 현상 어느 한 말단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본질적 실상을 터득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그 말씀들이 태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 격외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금강경에서 이제 연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천만 격외돌이를 이렇게 창출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그 학생이 화두에 대한 그 질문을 하던데 그 화두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하고 본문에 들어가죠. 화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우두요목이다. 화두는 말 화자, 머리 두자 화두라고 하거든요. 또 의심 의자, 머리 두자 우두라고 하고 공안이라 공변들 공자에다가 안내라는 그 안자 해가지고 공안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나 모두 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어서 옛날에는 이 공안이 1200공안이라고 그래요. 공안이 1200공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 1200공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것만 골라가지고 정전에다가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계종에서는 이것이 선법이 되어버렸어요. 일종의 이제 선으로 전부 다 그것을 아깝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쪽에서는 아주 자기 근기 없고도 엉뚱한 어떤 화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뚝딱 돼가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 그것만 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것은 아니야. 그저 무의도식을 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경향과 흐름도 있어서 이것이 잘못 이해하면 큰 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좀 조금 더 곁들이고 하겠습니다.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공안 그 화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와 화두를 들으면 대각을 하고 이화두를 들으면 깨닫지를 못하고 또 어떤 화두를 들으면 되고 어떤 화두 안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화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그 화두에 얼마만큼 폭 거기에다가 다시 말하면 그 화두를 내가 얼마만큼 권공복공하고 가지고 다니느냐, 내 가슴 속에다가 내 머릿속에다 그것을 안고 다니느냐, 이것을 우리 재종사님께서는 아주 비유를 참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어. 목에 포란이라. 목에 포란.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 같이란 말이야. 이 화두라는 것은.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달걀,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 간단하네요. 그냥 앉았으니 편안히 앉았는가 보다 그러지만은 거기 그냥 끓이고 딱 앉아서 똥이 싸도 하여간 참고 오줌이 내라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참다가 그냥 더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그냥 얼른 나가가지고서는 그냥 똥을 싸는지 그냥 똥이 주먹만이야. 어떻게 참다가 싸느니까 그 똥이 그렇게 참는 것이요. 그냥 좀 먹는 것도 얻어서 그냥 주워서 내가 먹고는 그냥 또 가서 안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화두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이 화두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화두를 간직하고 있으면 아무리 간직하고 있어도 하룻밤 지나도 찐찐해. 그 알맹이는 찐찐해. 응? 깰 생각도 아니야. 일주일을 뿌리고 있어도 이것이 찐찐해. 꼼짝도 아니야. 거기서 깰라고 생각도 아니야. 그것이 뭐 열흘을 끊고 있어도 2주를 해도 소용이 없어. 이것이 그렇게 끓이고 있는 한도가 20일을 가야, 20일을 가면 이제 그때 이제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과 위에서 조사주는 것과 이것이 그래서 최탁 동시지리기라 그래. 그것 보고 안에서 나오려고 꽂았고 밖에서 엄미가 쪼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해가지고 거기서 딱 그 삐약 거면서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이란 말이야. 그것이 화두예요, 지금 말하면. 그것이 화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두 성격이나 자기, 그러고도, 그렇게 하고도 알이 많아가지고 그 품는 품에서 조금씩 밖으로 이탈된 것은 병아리로 깨어나지 못하고 고라, 고라. 그 알이 고라. 못 태어나, 거기서. 그 품 안에서 있었던 것이 결국은 성공을 해서 병아리를 탄생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목의 포란이라 이 의두를 가지고 있을 때, 의두를 연말할 때는 항상 그 목의 포란식으로 하라는 말씀이지, 말씀이다, 그 말씀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화두도 우리 마음 속에서 늘 감지고 되면서 그것 가지고 뜸을 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게 되면 그것이 한도가 차야 돼요. 자기 근기와 뭐 또 그것을 끓이고 다니는 그 밀도와 이것이 모두 맞아서 그 한도가 차는지 그것이 20일일 수도 있고 부처님은 6년만일 수도 있고 어? 부처님은 어디에 걸리셨는 거니는 사문유관하시고 야 잡아먹지 늙지 막 죽지 허이 인생이 맨 그 고단 말이야. 전부 다 산다는 것 자체가 거의 그냥 서로 야육관하시거지. 이 사문유관 하면서 그런 것을 다 보이고 이것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 잘 사는 것은 고다. 그러니 이 고를 대죠.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걸린 화두단 말이야. 그 화두 6년 만에 이어른이 대각을 하셨거든. 대각을 하셨어. 이게 무엇이 다 걸리냐 하는 것이 중요해. 무엇이 걸리냐. 이것이 중요하지. 화두 내용 따라서 어떤 화두는 효과가 있고 어떤 화두는 효과가 없고 그거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응? 그래가지고 고기를 끊는데 정원 뒤로 깨끗한 쪽으로 끌어주십시오 하는데 어디 가도 깨끗합니까? 하고 그 주인이 되물으니까 그것이 탁 걸려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는 견성을 하기도 하고 응? 그렇게 해서 견성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집신세벌이라고 했는데 집신세벌이라고 하는 말에 또 깨치기도 하고 이것이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계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하도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화두를 어떻게 간직하고 다녔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화두 속성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이 그 화두가 걸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화두가 걸리는 것은 자기 근기에 맞아야 돼. 자기 전생 그것도 인연이요. 자기가 전생에 가지고 있었던 화두는 쉽게 걸리고 전생에 아무 인연도 없는 것은 얼른 안 걸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먼저 걸리는 것부터 잡는 것이 그것이 이제 순서고 더 나아가서는 일체 생활 전체가 화두 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야. 화두 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고. 난 보면 이 옛날에 수계농에서 살 때 내가 이 수양연구 여론을 보니까 그냥 기가 막혀. 수양연구 여론만 보면 내가 도통 금방 할 것 같더만.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는데, 음부 기운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음부 3편, 음부경이 얘기를 해. 그런데, 음부 기운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음부경이 없어. 없어서,
아니, 은부경은 자꾸 어른들 보고 은부경 어떻게 좀 구웠어 없냐, 은부경 어떻게 정했습니까 하고 물어봐도 그런 책이 있니라만 하시지 갖다 주시든 못하더라고. 그래서 하가 그냥 그래도 간절히 그 은부경 구하는 마음이, 그때 마음으로는 은부경 구하는 마음이, 은부경을 구하면 도통할 것 같고 은부경을 못 구하면 도통을 못할 것 같고, 아 그러더란 말이야. 아, 그 수양연금 보면 아예 그것이 나와, 그 내용이.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내가 그랬더니만요. 아, 뭐죠? 생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와가지고선 며칠 식객 노릇을 하더라고. 그래서 원장님, 뭐라고 이 얘기하지, 그런. 아닌데, 아, 그분이 와서 은부경을 딱 놔두고 가. 나는 그런 일 봐나, 이것이. 뭐이든. 뭐 이제 간절히 원하면 벽에 오는 계기가 와, 오는 계기가. 뿐만 아니라 나도 그 경험을 한 것인데, 숙해농원에서는 그 이제 사료 실고 다니느라고 이제 3대까지 그 니약가를 끊고 다니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그때 아 그거 법문인들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이 이 성인이 없으면 빈 껍질이라고 그러셔. 아, 내가 생각해. 여러분, 그 말이 납득이 가요? 응? 세상에, 아, 성인이 없으면 빈 껍질이라고. 아니, 성인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세상은 그대로 있지. 성인이 안 계시다고 어째서 이게 빈 껍질이냔 말이야. 아, 그 말 다 걸리는데. 아니, 그런데 내가 뭐 물어볼 생각은 가감이 혀도 못 오고. 아니, 그것이 걸려가지고 오면서 가면서 자꾸 이 생각이 지네, 이게.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그럴까? 아, 근데 나한테 누가 그 말을 설명을 해서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라, 저기 삼례 갔다가 오는데 그 국민학교가 있어. 국민학교인데 애들이 거기서 딱 나오다가 나오면서 막 개구쟁이들이 그냥 뛰고 나오고 어떤 그런 나오고, 아, 그 광경을 보면서 딱 떠오르더란 말이야. 그 말 보면서 딱 떠오라. 야, 그런 뜻이 있구나.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 더 무슨 얘기를 할까? 그게 묘한 일이지. 어떤 친구끼리 둘이 이렇게 가다가 저 아낙네가 여기다가 홍시를, 과일을 이렇게 이고 온단 말이야. 오다가 둘이 이제 내기로. 야, 저 아낙네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에 있는 그 과일이 몇 개인가 맞춰보자. 서로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는데, 글쎄, 한번 맞춰보자 하고 서로 몇 개까 하고 지금 거누고 있는데, 아, 나한테는 저기가, 새가 말이야. 나는 이제 팔팔 하면서 날아간단 말이야. 그새 팔팔 날아가는 것도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거 날아가는데, 그거 계기를 보고, 팔팔은 64개다. 64개다. 아, 그러니까는 딱, 그것을 그 내려놓고 세보니까 64개가 딱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감 열리는 그 계기가 그것도 관련이 있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어떤 계기가 오면. 뭐, 그 군명성 답변 나오는 것도고, 아, 그 성윤이 말씀하신 성인이 있으면 없으면 빈 껍질이라는 말하고 무슨 상관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 그러지만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어떤 계기가 오면 탁 깨치는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화두예요. 화두 속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구나 우리 원불교 화두정신은 이런 공부 의도만 화두로 하란 말이 아니라 일체생활을 다 화두로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일체생활을. 그러면 일도 무슨 과제를 가지고 사는 것도 그것을 늘 가지고 살아. 화두로 가지고 살아. 문제를 안고 살아. 안고 살면 어느 땐간에 그것이 탁 열려. 나 참 이번에 또 내가 묘한 것을 또 하나 내가 이 체험한 일이 있어서 그것도 내가 소개를 하자면, 아, 나는 요새 이제 통일 방안을 내놓고 일국 이체제 연방국가 얘기를 하자고 딱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정립해 자신 만만하게 내가 이제 요걸 내놓고 여기저기다가 내가 말을 하거든.
근데 어제 백낙창 교수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분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두 국가가 연방제로는 못 가니까 두 국가가 국가 연합으로 낮은 단계 국가 연합으로 가자고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 그 얘기를 국가 연합으로 이렇게 나가자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한 말이 아 국방권을 내놓는다고 하면 남한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아, 북한에서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야. 군권을 그래서 놀란다고 하면 이게 안 된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도 그 말이 착 막히더라고. 어. 그 말이 착 막히고, 그때는 당시에 더 할 말이 없어. 아,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걸려서 오면서 가면 또 그것이 화두에 걸리네. 딱. 그 화두가 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화두 딱 걸리더니. 아, 그냥 어제 또 저기 가면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요. 딱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서 내가 그 섭득한 방안을, 아,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럼 가능하겠는가 한번 연구를 해봐요. 남한 정부에게는 북한에 있는 군권만 뺏어버리면 안심되겠지 하고, 어? 북한의 군권만 뺏어버리면 안심되지 않겠느냐고,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그럴 일이, 그러지 않겠느냐고, 요 얘기를 하고, 북쪽에 가서 남한의 군권만 다 뺏어버리면, 아우, 북한이 안심이 안 되겠느냐고, 동시에, 지금 그것에 걸리는 문제가, 양쪽의 국권을 그대로 주고 나면, 이, 살다가 보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또 부딪혀서 싸우고 그러다가 한 번 싸움이라도 나게 되면 이제 통일은 영원히 멀어져 버리고 난 그 위험이 자꾸 있단 말이야. 군권은 양쪽에다 그대로 둔다고 하는 문제가 도저히 납득은 안 가. 그러나 대안이 없다가 내가 이제 요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야, 남한 정부를 설득할 때에는 북한 군권만 양도 받아버리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북한 가가지고서는 남한 군권만 양도 받아버리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평화주의자를 연방정부 수반으로 딱 해가지고 남한 군권을 뺏으려면 우리부터 군권을 내놓자. 남쪽에도 북한 군권 뺏으려면 남한 군권 양보하자. 그래서 평화주의자가 군권을 딱 잡고 어느 경우에도 군을 동원하지 않게 요 조치를 해놓으면 나는 북한도 안 듣들 못하고 남한도 안 듣들 못하고 딱 하는 생각이 딱 나면서 나 요것으로 설득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요 생각이 딱 나더라고. 딱 맞기던 요 생각이 나. 네. 여러분 공감이 되는 것 같네. 공감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봉착은, 문제의 봉착은 그것이 화두가 돼요. 군종 문제 해결인지도 내가 몇 수십 년 화두로 걸고 살았어. 응? 이, 뭐, 방송국 만드는 것도 몇 수십 년 화두로 걸고 살았고. 그러니까, 현실 문제도 그때 당장 안 된다고? 보통 사람은 한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팍 주저앉아 버리지만 나는 그것을 못 해요. 그것을 못 해요. 기회이 꼭 이것이 해결돼야 할 문제다 하는 상황 파악만 그것만 소신이 딱 되게 되면 끝내 나는 그걸 놓틀 못해요. 아마 내 생이 안 이루어져도 놓틀 못할 거예요. 몇 생이라도 다녀와서라도 내가 그것을 또 걸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대한 화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모두를 화두로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늘 발전이 있고 늘 깨우침이 있고 그런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화두를 간직하는 모계포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탁 걸리는 모계포란과 같이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반야경 600부 정수가 반야바람 밀경 이 경에 있고 반야바라 밀경 정수가 반야바라 밀다 심경에 있어요.
이치라고 이 원리를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해석해도 이 분명히 이 말은 내줘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반야경이 반야바라 밑다 심경 이것이 이 금강경의 정수가 되어가지고 있고 초기 부처님께서 교진녀 등에게 최초 깨달으신 후 최초 법문을 하신 그 고진멸도 사제 법문을 똘똘 뭉쳐서 여기에 담아주셨어. 이 반야심경에 담아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로만 욕고 듣다가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해놓은 것이 있지. 원래 이제 그 도표로 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으니까 기후 색성향 및 촉법은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그 결과만 엊겁게 하신 것이 우리 이론상 법어요.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조한 것이며 지공사고요. 그러니까 모든 반야경 600부 정수가 우리 이론상 법어에 똘똘 뭉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정전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를 사용할 때 뭐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그 육군 사용할 때 일일이 거다 열거하시면서 그것으로도 모자라셔서 또 이론상을 각 코 이론상, 눈 이론상, 귀 이론상, 이론상을 다 그려주시고 그래가지고 표준을 이론상 같이 해라 지금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맨 위에 18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18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원 이 오원 색수상 행식 이것이 이제 오원인데 그 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수상행 그 다음에 식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이 반야심경이 색수상 행식. 그래서 지금 들어올 때에 육군을 통해서 들어오면 받고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면 상상된 결론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행동을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하나 업식이 형성된다. 이것이 색수상 행식 오원 원리요. 오원 원리요. 그래서 반야심경 맨 앞장에 보면 앞에 보면 첫 구절에 관자재 보살께서 오원이 다 깊은 반야바라 밀다 공부를 행할 때에 오원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의 바다를 건넸나니라 도피안을 했나니라 그 말씀 그것이 강령이야. 그이 반야심경 강령이야. 오원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참 고액 바다를 도피안 이쪽 중생 언덕에서 불보다를 저 언덕에 건네갔나니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이 제일 그 강령으로 해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식이라고 수상행식 오는 맨 끝에 식이 있어요.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의 형성 업식이 형성되면 그것은 무명이요. 그 무명이 또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면 또 업식이 형성되고 업식이 형성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몸을 받으러 나갈 때에 이제 명색 태중에 들어가고 태중에 들어가가지고 육립으로 해서 육군이 이제 형성이 되고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대기 대용에 접촉을 하게 되고 대기와 접촉하게 되고 대기와 접촉하게 되면 또 밖에 외기 이 대기에서 발산하는 그것과 한서 풍파 이런 것에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수, 이 받을 수고 그러게 되면 그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개려가지고 좋은 것의 사랑 그것을 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걸 또 치우려고 치워가지고 그걸 둘러보고 그래가지고 그 둘러보는 그것이 또 나중에 생노사로 반복해서 이것을 12인연 법칙이라고 우리 인간 윤회 하는 법칙이 이 12인연에 의해서 돌고 돌고 또 돌고 영생을 돌고 돌다. 이거 12인연 법칙이거든요. 12인연 법칙이요. 그래서 12인연 법칙으로 이렇게 계속 돌고 돌고 반복하는 사이에 우리 영성에는 무엇인가
더 생기는 것도 되고 더 감해지는 것도 생기고 더러워지는 것도 있고 깨끗해지는 것도 있고 생하는 것도 있고 멸하는 것도 축적되고 그래서 진간이 축적이 되고 구정이 축적이 되고 생멸이 축적이 되고 자꾸 그것이 또 축적이 되면 그러게 되면 축적되면 뭐예요? 그것이 집이에요. 집. 그것이 더 무서운 업집이 형성돼요. 무서운 업집이 형성되면 그 업집에서 이제 업집을 가지고 생로병사와 팔고와 이 코, 코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업집이라고 하는 것이 고의 모체예요. 업집이라고 하는 것이 고의 모체예요. 그래서 이 고를 면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고를 면하려면 업집을 때려부셔야 돼요. 업집을. 업집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업집을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으로 소멸을 시키느냐? 도로서 소멸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도로서. 그래서 팔정도가 정견정사, 정업, 정업, 정명, 정진, 예, 정념, 정정진. 이래서 정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팔정도를 가지고 열심히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업이라는 것이 소멸되어서 소멸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 참 궁극의 자리를 터득하게 되는데 지혜를 얻었다 하는 것과 터득했다 하는 것까지도 없어야, 없어야, 이제 거기서 도피한다. 거기서 이제 참 저 언덕에 건네간다. 이것이 정말은 고진멸도 사제 법문, 부처님께서 최초에 설하신 법문은 원인. 반야심경으로 해서 그러면 뭔 말인, 뭔 말인가 잘 몰라도 이렇게 도표로 하니까 좀 이해되죠? 예. 예.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를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이야기를 해 이제 주게 하게 되고 이제 오늘 해야 될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는 이제 한 마디 한 마디 더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수보리가 이제 수보리가 이만큼 법문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준하고 너무너무 포괄적이고 아주 참 이런 세계를 다시 어디서 들어배울 수 보통 경전이라고 하면 대타 관계 넣는다고 잘해라 누구고 잘해라 전부 다 이런 그 이런 당위원리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것이 전부였지 이렇게 상상 근원 세계를 이렇게 이 참 심히하는 세계 지구지존은 이 세계를 그저 하자 하나까지도 옥에 티 하나까지도 이것을 소멸시키시라고 하는 이런 그 뜻과 의지를 가진 가진 이런 법문을 들어보신 일이 일찍이 수보리가 자기가 없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의심이 나. 나는 이렇게 당신은 해공제일 공돌이다 잘 이해하는 근기에다가 또 부처님께서 내 근기에 맞춰주시는 법문을 직접 받으니까 한 내가 보고 이렇게 좋고 그런데 하고 앞으로 중생들이 뭐 눈날 중생들이 아 이 경전을 듣고 그 신심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그 수불이도 참 걱정이 그 걱정이 헐법보지 걱정이 그걸 물었거든.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너 그런 말 말하라 그런 말이야. 열의 멸후 내가 죽은 후에 후 500세면 열의 멸후 후 500세면 이것이 한 250여 년 된다고 그래. 나는 어떻게 되는가 뭔지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 2500년 된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그때쯤 되면은 유지계 계문을 가지고 복을 닦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능히 신심이 나서 이 경전의 뜻을 가장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날이 있을 것이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근기는 이 정도 이 금강경을 보고
식상은 신심이 나는 이런 근기는 1불, 2불, 3사, 5불의 선근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천만무량불소에 다 일일이 거기에 선근을 심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근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느 날 뚝딱 해가지고만 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만무량불소의 종제의 성근은 복덕공덕도 있어야 성불이지. 저 혼자 가만히 독성난으로 성불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성불이라고 하는 건 중생하고 대질리고 저기 하면서 그 불공들이면서 그 열에 참 그 성불 기질이 단련이 되지. 저 혼자 모든 경계하고 단절하고 앉아서 저 혼자 그것은 저 보기 좋은 납득기와 같아가지고 경계 속에다 던져놓으면 싹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실경을 아주 기똥차게 표현을 잘해주신 지금도 여러분이 요 말 지금 이해된 것 같지만은 지금 이해가 이 기업 무량 천만불소란 말은 처처불상 사다불공을 헌 사람이다 그 말씀이요. 응? 처처불상 사다불공을 헌 사람이다. 먼저 누렇게 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만 다니면서 불공을 했다 그 말씀이 아니요. 이 말씀은 처처불상 사다불공 당연대로 성급만 심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이제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 경을 보고서는 그냥 나. 그러니까 이 얘기 처음에 최상승자설이다. 내가 여러분 보고 출가할 때 최상승의 뜻을 세우고 나왔으니까 사강근기로 알고 온다고 했는데 이 경전은 내가 잘해보리라 하는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 법문을 딱 들으면은 그냥 확 열리는 그런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여기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다 아니까 또 다 안다고 뭐다 생각하니까 내가 그 깊이 설명은 할 것이 없고 다만 여기에서 야부송을 소개를 하는데 금불은 부도로고 목불은 부도화하고 이불은 부도수호 이제 거기까지 써놨어. 저기 야부는 이제 거기까지 하는데 우리 이제 어른님들께서는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진불은 부불도라 요 말 이 말이 들어가야 이제 진국이 그 진국인데 쇠로 만든 부처는 응? 용광로 들어가면 그 부처가 다 허물어져 버려. 부처가 무너져 버려. 그러지? 이거 부정하는 사람 없을 것이야. 그건 다 이게 하여간 비유를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나무로 만든 부처는 그 부처 모습이 불 속에 들어가면 견뎌내? 못 견뎌내지.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견뎌내? 못 견뎌내지. 그러나 참부처는 용광로에다 놔도 무너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이 진불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진불. 이것이 상상근기고. 이 말 이해를 잘해서 여기서 이제 어디 가니? 대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순경에 달려는 사람은 순경에서는 부처 같던데 역경만 오면 그 부처 마음이 와그를 무너져 버려. 응? 역경에서만 부처를 달려는 사람은 역경에서는 부처의 모습이 있는데 순경하면 그냥 와그를 무너져 버려. 응? 그 부처가 취약 부분이 있어. 세계 무너지는 사람, 재물에 무너지는 사람. 요새는 저 어디 명예욕 자리 하나 주면 장 그 양심이고 무이고 다 던져버리더만 양심 와그를 무너져버려. 자기 이끄도고 조금만 걸리면 부처 마음이 와그를 무너져버려. 이 정치 연설에도 많고 이것이 그냥
사회 도처에서 많고 우리 집에서도 없지 않고 요즘 조그만 입구만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다 뜨거우면 이거 저 마구니가 부처 못 만들려고 미끼 주는 거예요. 미끼가 뭔 줄 알아요? 미끼가 이제 성성이 얘기 들었지? 성성이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갖다 주면은 그냥 처음엔 나 잡으려고 그런다고 바로. 성성이도 상당히 영역이는 영역인가 봐. 그 술을 갖다 주면은 저 잡으려고 한 줄을 어떻게 그놈이 알았는가 몰라. 나 잡으려고 그런다고 씩 웃고 지나갔더니 하다가는 또 끌려서 가는데 한 모금만 먹고 간다고. 또 끌려서 한 모금만 더 먹고 간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술 다 먹고 다니냐. 너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성성이 콱 잡아버린다면 마구니가 그렇게 해요. 마구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경계에서 부처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그러더라도 내가 이 그 부처 원만한 부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취약 부분이 있어. 그 취약 부분을 파고드는 마구니가 있다란 말이야. 마구니가 있어. 그래서 내 부처 마음을 와그르르 무너져. 와그르르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법문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참으로 진이는 정말로 해심도 없고 참으로 진이는 한 부리를 범해서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어설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대의냐. 한 부리를 범해서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어설할 수 없는 것이 부처만 무너지지 않은 것이 천하를 준다 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으로 부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 이쯤 되면 여기서 대학 좀 해야 돼. 이해가 되지? 되는 바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미리 다 나와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여러께서 이제 이렇게 일불 이불 삼사업을 천만 무량보수 불소이장 계속 불공 오고 성금만 신고 아 이렇게 하다고 보면 행위가 저놈이 지 손에만 탐난 돈만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저는 실속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까? 수보리가 그럴 위치는 없지만 이 법문을 듣고 혹시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염려가 되셨어. 염려가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해주시는 말씀이 야야 그러는 것이 아니다. 수보리 여래께서는 그렇게 하면 다 안다. 여래란 말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도 되지만은 진리라고 하는 대명사이기도 해요. 진리라고 하는 대명사. 예? 그래 그 진리께서는 그 사람 하는 것을 다 알아.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중생에게는 참 무량한 복덕을 주는 것이지 예? 복덕을 주는 것이지 다 그냥 지금만 손해나고 말게 허들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이것이 이제 그 이 말씀 끝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이 사람에게 다 주려고 그러시냐? 그러면 이 사람은 아상도 있고 중생상도, 수라상도, 인상도 다 없고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에 그런다. 비법상까지 이제 듣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비법상까지 만약에 그런 상이 남아있고 나면은 그것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또 새로운 아인중생 수자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여기에 그 작은 시로라기 하나라도 걸릴까 싶으셔서 부처를 방해하는 큰 시로라기 뭐 하나라도 걸릴까 싶어서 그러면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다시 중생세계로 그냥 쭉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법상, 비법상, 비비법상까지 얘기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령계고를 이게 정령부촉이라고 아주 강곡히 부촉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실오라기 많은 것이 걸려가지고 다시 중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실경을 하나, 예, 그 과거의 문자가 있어요. 그게 뭐인 거냐면 일례제안의 공화 난투라는 말씀이 있어. 일례제안의 공화 난투라. 한 특거리. 한 특거리 내 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눈에 들어가야 되면 공중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그 말씀은 현란하다.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눈에 티끌 들어가는 경험들이 있어요? 네. 눈 뜰 수 있던가? 아니요. 볼 수 있던가? 아니요. 없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눈에 이 해안의 눈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티끌만한 상이라도 우리 해안에 그것이 끼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도 용납을 안 해주시고자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처님께서도 그 실경을 어떻게든지 깨우쳐서 일러주시고자 싶으신데 당신도 이제 그것이 하여간 그 비유어를 찾아내시느라고 부처님도 애쓰셨어요. 가만히 보면 애쓰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할 말씀은 이런 뜻인 거로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법상까지도 비법상까지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법도 취하지 말고 불법도 취하지 말고 이렇게 다 없애라 해놓으시고 그런 뜻인 거로 여래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벌유자고라 이것이 때빼같이 생각을 해라. 응? 때빼같이 생각해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부처님께서 요 비유법을 찾아내느라고 내가 보면 애쓰신 것 같아요. 응? 때빼, 아, 남대없이 여기서 때빼가 이게 나올 거예요. 이리 생각해봐도 저리 생각해봐도 때빼밖에 생각이 안 나신 것 같아, 내가 생각해. 그래서 이 때빼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죠? 건네 가가지고는 떼빼를 놔야 딱 건네 간 것이지 떼빼 못 떠나면 못 건너간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다 건네 왔어도 떼빼를 떠나야 건너간 것이다 말이에요. 떼빼를 떠나야 건다. 나도 이 비유하느라고 지금 했어. 나도 여러분이 알아서 얘기하려고 비유하느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불법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중세 십자군 전쟁에 내가 비유도 했어요. 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판국을 벗어났어야 이 사람도 이해하고 저 사람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 예수님을 숭배한 것까지는 좋지 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 거기를 떠나지 못하니까 이것이 다른 종교를 용납을 못해가지고서는 그냥 십자군 전쟁까지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그마한 걸린 것 하나가 엄청난 불행을 만들어내는 이런 수가 하다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치를, 우리가 이 불보살의 세계에 도달되는 것도 그것도 비유해서 생각을 하는 얘기는 내가 히트만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직접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다고 말이야. 힌트만 지금 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때빼를 끊어요. 내가 그 법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 불법이라고 해놓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이것이 또 어려운 세계냐 하면 어려운 세계가 아니에요. 나도 이제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말이야. 아이고, 그 운전, 이제 운전보다도 비유가 더 자전거가 더 좋아. 자전거를 내가 배우는데, 아니, 올라타면 넘어지고. 아, 그냥 넘어져가지고 내가 그냥 이제 무릎을 찍기도 하고, 그냥 그런 일을 수없이 겪은 뒤, 아, 그래도 그냥 포기를 안 하고 자꾸 올라타는 게 조금씩 또 타죠. 타지다가 나중에는 오는데, 이제 연습을 운동장에서 내가 참 잘했단 말이에요, 운동장에서는.
그냥 타는 게 그냥 타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운동 다니는 막 하고 다니니까 그 좋더라고. 한참 운동 다니면서 잘 타니까 내가 그냥 이제 길거리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하고서는 길거리를 몰고 갔어. 그러니까 조선대학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조금 저 철로로 지나서 이렇게 좀 내려오는 약간 경사진 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내가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브레이크가 조금 옳지를 못해요. 조금 썩음 저기여가지고. 아 그런데 앞에서 아가씨가 양쪽에다 물을 이렇게 밖에서 들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내가 아무리 비껴서 요리 가려고 그래도 자전거는 그쪽으로 가고 막 고르죠. 나는 기어 이쪽으로 가고 싶지. 기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 근데 자전거는 자꾸 그 물질을 나가씨한테 들이대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거기다 그냥 박아버려가지고 내가 미안했는지 그건 말 그때 내 이 충격을 이리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아, 그래서는 야 이 정도가 지금 길거리 나와서는 안 되겠구나. 브레이크는 안 잡히고. 아, 그래가지고 그런 실수를 내가 한 일이 있다가 말씀이야. 그런데 이제 그러지만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고 또 저기 하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자전거가 그냥 나중에는 뭐 자전거다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요리하자면 요리하고 내 마음을 자전거 눈치를 먼저 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지가 가. 자전거가 지가 먼저 우리 가더라고. 그래가지고선 내가 자전거 타면서도 탄다는 것도 없어. 또 자전거가 내 말 잘 듣는다는 것도 없어. 이것이 자전거와 나와 혼연일체가 된 경지요. 그러니까 불법에 고주는 경지가 부처님 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자전거 타는 데도 있어. 응? 자전거 타는 데도 능이 나면 자전거와 나와 혼연일체가 돼서 내가 자전거도 없고 나도 없고, 응? 길도 없고 나도 없고, 나도 없이 그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의 달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나도 이 비유 찾아내라고 했었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유추해서 우리 불보살 세계를 이해해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